광주가 최근 세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홈에서 그 분위기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또 광주가 승리를 가져왔고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선제골은 인천의 몫이었지만 펠리페와 무고사의 맞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인천과 광주의 16라운드에서의 맞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9번철 쪽으로, 9번철 중앙으로 다시 봅니다. 아길라, 김미혜에서 공격 포인트. 아길라라! 순간적으로 간결하게 빠르게 슈팅을 시도한 아길라의 왼발입니다. 자, 본인 볼이 들어오자마자 왼발에 슈팅을 각도를 만들어 줄게 퍼스트 타치. 거리가 있긴 했지만 오늘 그라운드 컨디션은 충분히 좋은 가능한 슈팅 시도가 됐습니다. 네. 빙글 돌아서 네개바 좋아요. 네개바 주사 빠져나왔어요. 네개바 네개바 다시 굴전 그리고 역선 걷어내고 있는 광주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알렉스가 일단 걷어내고 다시 한번 볼을 잡고 뛰어서 붙여 준비. 정확하게 연결됐고 자 무고사가 잘라 들어가면서 강력한 헤더 슈팅. 무고사 선수 올 시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골로 스코어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드디어 무고사 인천 팬들에게 보답을 합니다. 네 무고사의 득점 이후에 나야 나 내가 돌아왔어. 네. 무고사 특유의 홀세라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 왼발 슛. 네 막아내고 있는 김동원 골키퍼. 좀 안 됐어요. 네, 뭐 지금 아내가 있는 네. 거다 이제 자 송시호 잘 들어왔어요. 네 개 맞았어요. 가슴 팀에 자 네 개 봐. 네 개 봐. 아 그쪽 네 개 봐. 밀어줍니다. 아 무고사.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혁이 밀어주고 자 무고사. 자 잘 들어왔어요. 송시호. 송시호가 달려갑니다. 이한도. 어 자 송시호 맞았어요. 송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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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이 겹치면서 실수가 나오고 송시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그동안 골문을 잘 지켜냈던 유보상을 이겨내면서 인천의 경기를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네, 송시우 선수도 이번 시즌 마수거리 골 강력하게 왼발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역전을 만들어낸 송시우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광주가 앞서 나가던 경기를 일단 인천이 경기를 뒤집어놨습니다. 네. 입술에 휘슬을 물고 있어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인천이 광주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